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지훈 선수 백샷! 네. 네. 자,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가 열세라고 할 수 있는 KT인데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오는 KT입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공격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점 볼 흘렸어요. 김준수 앞쪽으로. 아, 지금 비었어요. 골 밑에서 슛 득점. 박윤우죠? 네, 박윤우가 득점을 만들어. 네, 네,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네, 들어가는 박윤우를 잘 봤어요. 최시훈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슛이 들어가지 않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탄식 소리가. 그렇죠. 박윤우 빨라요. 직접 가야죠. 박윤우. 박윤우 올려놓습니다. 엔드 그리고 원. 엔드 원. 아, 네. 보셨나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팀의 모습. 또 팀의 에이스라면 저런 세레모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사실 저런 제스처 하나가 선수 본인의 자신감을 또 키워요. 그렇습니다. 전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원 선수를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올려놨습니다. 최시훈의 깔끔한 골밑슛. 그렇다면 전지원 선수에게 어떠한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냥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박윤호 선수가 스쿱 플레이어. 네, 박윤호 선수가 수비를 하러 나오시죠. 최시훈이 잘 돌아섰어요. 여기서 박윤호 선수 지금 발에 걸렸군요. 네,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따라가지 못지율. 최시훈 왼손으로 버티면서 골밑슛 네. 들어갑니다. 점차를 계속해서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점차는 두 점차. 자, KT. 네, 지금 왼손으로 귀찮다는 듯이 네, 벗겨내고 네. 오른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내 앞에 수비란 없다. 지금 이준희 선수가 충돌이 됐습니다. 백샷 들어갔습니다. 네. 이준희의 투입된 이후에 첫 번째 득점. 아, 확실히 교체를 어느 정도 가져 또 나오죠. 다시 한번 나오네요. 네. 자, 충전 중. 네. 자, 이제 충전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감독님 말씀 듣고요. 네, 지금은 한 70%대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네. 득점을 올리는 모습. 아, 이게 스토리가 있네요. 네, 네. 아, 감독님께서 저희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수연의 먼 거리 꽃입니다. 이수연. 자, 제가 KT의 이 선수들 중에 우선 이 장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KT 선수들 중에 제가 최시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지금 뭐 이수연 선수 그리고 김.